안녕하세요. HCN 생활수업 조신혜입니다. 오늘은 요일과 관련돼요. 평일은 월, 화, 수, 목요일입니다. 라는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평일이라는 수어인데요. 보통이라는 수어와 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이라는 수어는 일지이지를 마주댔다가 펼치시면 보통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리고 일지이지를 가슴 앞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날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두 개를 합치셔서 보통일 하셔서 평일이 됩니다. 평일. 요일은 대부분 한자의 의미에서 따왔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자 의미를 턱 앞에서 해주시면 요일을 표현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달월자의 달 모양인데요. 이거를 턱 밑에서 달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지이지를 피셔서 일지를 턱 밑에 대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불화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어에서 불이라는 모양입니다. 이 수어를 턱 밑에서 삼지만 튕겨주시면 되는데요.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마찬가지로 물수자를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일지이지를 턱 앞에다가 대시면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이지를 턱 앞에다가 대시면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나무 목자를 쓰겠죠? 수어에서 나무라는 수어는 일지이지를 몸 앞에서 양쪽으로 교차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수어를 턱 앞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목요일. 그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평일은 월, 화, 수, 목요일입니다.